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의 강한 반등 속에 뉴욕 시장이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어서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대형주들의 반등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조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순방 기대감과 최근 외국계 레포트에서 자동차 섹터를 사야 할 때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하면서 금일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대형주 섹터 또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이어졌다면 이번 주에는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G2 국가 간 어떤 내용이 나오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관세를 낮춘다든지 혹은 또 다른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지수에 큰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관련 문제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긍정적인 회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형 바이오주의 반등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성제들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주가 하락, 이로 인한 반대 매매가 큰 하락을 야기했고 바이오 섹터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전일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승인을 받으면서 큰 폭의 반등을 가지고 왔고 바이오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계속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게 대형주, 또 외국인들, 배약, 제약 바이오 쪽에 반가운 얼굴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대형 IT, 바이오 섹터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순방은 20조나 되는 투자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지으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부품주들의 큰 폭의 저점 반등을 가지고 온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유럽 승인 이슈가 바이오 섹터 전체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인지 그 영향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G 섹터 저가 매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레포트에서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의 투자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HFR 종목은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전일 5G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기대감까지 최근에 반영되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미중 정상회담 수혜주를 체크해야 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라는 최고의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대중 수출 비중이 80%나 되는 우리나라에는 큰 호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기계 쪽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기계 등이 호재가 될 것이고 화학주 섹터도 과거에 강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롯데케미칼 등의 종목도 계속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